분석과 추리로 경마 고수를 가리는 2017 KHC 대회. 드디어 미국 브리더스컵 배팅 챌린지에 진출할 대한민국 대표 경마 고수가 가려졌습니다. 내로라 하는 경마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2017 KHC. 2월부터 8월까지 7번의 예선을 거쳐 9월 56명의 마지막 진검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부부 동반 참가로 총 3번의 우승을 거머쥐었던 9기와 5기. 너무 재밌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4월 예선에서 7개 경주 중 5개를 적중하며 강자로 떠오른 개선무. 미국 꼭 가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가한 겁니다. KHC 세상 최고 금액으로 우승한 지조. 일단 9월 대회 열풍에서 일단 순위권 안에 드는 게 좋고요. 과연 미국 브리더스컵 배팅 챌린지 진출권은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박빙의 승부 가운데 9월 10일 마지막 KHC 파이널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KHC 파이널 매치 최고의 결정전입니다. 구경주 국산 4등급 1200m 출발했습니다. 한재덕구 바깥쪽 8번 무한도박까지. 그러나 선두는 1번 뉴카스터 단독 선두 이만희답서 있습니다. 바깥쪽 9번 로켓로드가 단독 2위권 안쪽 치고 나오는 2번 스마트파크가 중반 3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뉴파트너 바깥쪽 9번 로켓로드 안쪽 2번. 제1회 KHC 대회 최종 우승자는 과연? 바로 카이레이스. 2월 예선 4위로 결선에 진출해 결승전 7개 경주 중 4개 경주를 적중시키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마지막 경주까지 배팅에 성공하며 마침내 우승을 거뒀습니다. 경마할 때 경주마 상태랑 분석한 걸 바탕으로 저희 배팅을 하거든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 기간이 길어서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분석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 기수들한테 어떤 말이 좋은지 오늘 외국 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경주마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 혈통이나 그런 걸 보고 이제 배팅을 하거든요. 내년을 기약하며 화려하게 막을 내린 KHC 대회. 네, 엄청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대회가 있으면 한국 경마 발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예. already a winner, and now you have an opportunity to win from a $1 million prize pool.